자, 이제 건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진호 원장님의 시간이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요. 바로 겨울철에 이 날씨 때문에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는 네. 겨울철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 직장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내 유수분이 줄어들게 되고 피지선이 약해지기 때문에 겨울철 피부 건조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네. 오늘은 피부가 가장 쉽게 노화된다는 겨울철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겨울이면 이렇게 막 트고 막 갈라지고 이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이 피부 건조증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보통 가을, 겨울은 봄, 여름에 비해서 건조증을 그 주소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3배에서 4배 정도 많아진다고 해요. 네. 겨울에는 계절 특성 자체가 건조하죠. 거기다가 히터 등 난방을 하면 실내 습도가 더 낮아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피부 건조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다른 계절에는 또 땀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피부 습도 조절이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땀이 좀 적죠. 그래서 따라서 가습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건조증이 오기가 쉬운 계절이 겨울인 거죠. 네, 실내의 네. 온도차도 많이 나고 아무래도 습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조증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예. 왠지 조금 더 이 건조증이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나이 탓도 좀 있는 건가요? 원숭미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50대 이상 되면은요 체내 수분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30에서 50 거의 절반 정도가 이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네. 중장년층은 특히 이 그 젊은 층에 비해서 피부 건조증의 정도가 더 심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그 방치해 두었다가 딱지가 생긴다든지 긁어서 상처가 날 때까지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질환이 된 다음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방치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에이 뭐 그냥 계절 지나면 나 이러고 방치하시는 분들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피부가 왜 건조하면 위험하냐면요. 예. 건조하게 되면 피부의 보호막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에서 분비되는 물질하고 각질 등이 1차 보호막을 형성하는데요. 건조하게 되면 이 보호막이 결여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피부 건조증을 방치시키면 초기에는 피부가 허옇게 일어나죠. 울긋불긋해지고 가렵게 돼요. 하지만 가려운데 그치지 않고 심해지면 색소침착, 기미, 잡티, 그다음에 피부염 등의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예. 겨울철에 피부 건조증 그냥 방심하고 지나갔다가는 이렇게 큰일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피부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부 건조증 치료는 이제 가려워서 긁게 되는 이 약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그 치료 목표가 되겠는데요. 건조함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보습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평소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생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그게 치료의 첫 단계가 되겠고요. 보습제 사용이 권장이 되는데요. 외부로부터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적절히 잘해서 체내 수분도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에서 수분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각질이 일어난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제 때를 밀거나 사우나를 자주 하거나 샤워를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수분 손실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네. 주의하셔야 되고 샤워하실 때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뭘 써요? 그냥 물로만 닦아도 충분하고요. 목욕 마친 후에 2, 3분 이내 물게 마르기 전에 보습제 바르는 것도 생활 습관 해두시면 건조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습제 이용을 권장 네. 하셨는데 좋은 보습제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너무 비싼 보습제를 해서 아껴 쓰지 말고요. 적당한 예. 가격대에서 충분히 자주 쓰는 게 좋고요. 수면제에 글리세린이라든지 이런 그 피부의 흡수를 도와주고 피부에 그 수분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오일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 네. 저는 오일이 좀 편하니까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오일은 조금 좋은 편이지 않을까요?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 자신 있다는 분들이 오일을 많이 바르는데 우리가 끈적함이 오래가지고 오일을 바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수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일 사용보다는 보습제가 더 낫고요. 오일을 꼭 써야겠다면 보습제랑 같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목욕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일보다는 보습제 사용이 더 좋다는 사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의학에서도 피부 관리를 위해서 약이나 침술 같은 게 있나요? 근래 한의학에서 각광받는 분야 중에 비만과 함께 네. 피부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침시술을 한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면 또 피부층에 더 많이 흡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보음, 음을 보호하는 약을 처방해서 그 내부의 수분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피부 건조증을 치료하고 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을 통해서도 건조한 피부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겨울이지만 이 피부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생활 방법들이 있는지, 어떻게 생활 방법을 개선하면 좋을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겨울철 그 피부 건조증을 방지하기 위한 5가지 수칙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는 물이에요. 물은 피부 건강에 생명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더라도 하루에 8잔 정도 수시로 2리터가량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미는 잠꾸러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각질층을 탈락시키고요. 또 자체 정화 성분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수면 중에 분비되게 되니까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나예요. 사우나는 진짜 피부를 학대하는 자학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과도하게 땀을 빼게 되면 내부의 그 체내 수분이 너무 손실이 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피부는 건조해지고 아까 말했던 때를 밀고 이런 과정에서 보호막도 탈락되고 그래서 탄력 없고 그런 건조한 피부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사우나 갈 때마다 이게 뭔가 속에 있는 노폐물이 쫙 빠지면서 피부에 이 모공이 열렸다 닫히면서 막 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개운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5가지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2가지는 어떤 거죠?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겨울에도 많은 자외선들이 생활 주변에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안을 하실 때 보통 보면 세수를 하면서 막 얼굴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거품은 손에서 충분히 낸 다음에 자극이 적도록 세안하시고 깨끗이 헹궈내는 그러한 세안을 하시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요 여성분들, 뭐 요즘 남성분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뭐 마스크팩이나 이렇게 피부 보습에 좋다는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피부에 좀 도움이 될까요? 보조적인 방법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비싼 고가의 제품이나 고가의 시술이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식구들끼리 자가 댁내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해주면서 대화도 하고 오붓하게 정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피부 질환의 가장 적은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의 행위는 이제 피부 건강에 좋지 않고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우리 보드하죠, 스키하죠, 산행할 때 눈에 미치는 자외선 양이 여름철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시는 것도 겨울철 피부 건강을 위해서 꼭 하셔야 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많이 하시지만 술도 많이 하시고 늦게 주무시는 날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도 그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제가 절세 미남이다 보니까 세테크에 밝으면 이렇게 피부도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자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피부에 좋은, 뭐 피부나 뭐 보습에 좋은 그런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콜라겐 많이 먹으면 좋다던데. 네. 그게 딱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흔히 이제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냥 어느 정도 효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음식 같은 걸로 치료라든지 이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네, 음식으로 알겠습니다.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겨울철에 건강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온을 올리면 그것 역시 그 모든 기능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운동하시고 운동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시면 피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팔러 오신 거 아니죠? 하나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덕분에 또 유익한 말씀 많이 전해주셨네요. 건강 플러스 다음 주도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